지금 너무 고민하실 필요는 없고 또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지지에서 앞서 설명드렸습니다. 역학 공부, 오늘 어쩌면 새로 오는 사람이 10년 공부한 사람을 따라잡을 수 있는 계기가 있어요. 지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각자 도생. 각자 도생이 잘 생각해 봅시다. 지지의 문제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 많은 지지의 자부터 해서 해까지 있는 글자들이 각자 도생을 한다면, 각자들의 의견이 공간, 같은 공간 안에서 의견 수렴을 하면서 이루어져요. 근데 여러분, 대강 답이 오시죠? 겨울이 되면 해자축의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되고, 봄이 되면 인미호진의 이야기가 힘을 얻게 되겠죠. 근데 역학이 그렇게 간순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인이라는 놈이 인미호진 놀다가 오가 딱 출현을 하면 형제들이요, 나의 갈 길을 막지 마라 하고 인호술로 가버립니다. 역학의 매력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봐요. 근데 수학의 매력은 이거하고 다른가? 저는 같다고 생각해요. 왜? 학교 다니면서 배운 2는 4, 2, 3은 6을 단순하게 쓸 일은 한 번도 없더라. 내 나이 50이 넘어 60을 바라보는데요. 2는 4, 2, 3은 6은 오히려 몰라도 되더라. 다른 사람 다 아니까. 그럼 이제 다시 넘어갑니다. 천간에 대한 이야기 좀 할까요? 갑이 있어. 여러분들 공부를 배우면 대한민국에서 그래도 난다 긴다 하는 사람들의 일간론 또는 식간론에 대해서 강의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적응이 안 돼. 사주에서. 이유가 갑은 D라는 포지션 연지만 놓고 봅시다. 갑이 연지가 올 수 있는 게 12개의 글자가 옵니다. C라는 올지에 월지에 올 수 있는 게 12개가 됩니다. B라는 일지에 올 수 있는 글자가 12개가 됩니다. A라는 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꼽혀보십시오. 12, 12, 12, 12, 12. 근데 뭐 공부할 게 간만 있습니까? 우회 천간에도 바뀔 게 10개입니다. 그 꼽혀보면 그 확률에 대한 감을 여러분 자주. 중간에 여러분, 아우, 제가 이 새 조끼를 입으니까 참 좋네요. 이거. 갑이라는 놈이 원래 나는 어떻다라고 여러분들 교과서에서 배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연지인 D라는 포지션에 A, B, C, D 12개가 좌측이며 12개가 오르면서 갑의 입장이 달라지고 C에 12개가 오면서 달라지고 B에 오면서 달라지고 A에서 달라져요. 대부분 교과서에서의 갑은 어떻게 선정되어 있는가 하면 인묘진월의 갑으로 선정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공부에 매몰돼서 내 공부 잘했다 하면 다른 계절이 몇 프로입니까? 12분의 몇이에요? 9. 틀리죠. 일반적으로 공부한 게 확률상 60%가 틀리면 그건 안 해야죠. 역학 공부하는 처음 도반들이 수업을 잘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러 가면 지나가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은 갑 같아, 을 같아, 병 같아, 정 같아, 뭐 관상을 하든 뭘 하든 여러분들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계기로 갑이 지지의 A, B, C, D를 무시하고 존재할 수 있는지. 그러면 여러분들 저한테 물을 거예요. 이놈의 시부랄 역학은 들어봐서 못하겠다. 어려워서 못하겠다. 인생 안 그래도 복잡한데 쉬우려고 내 인생 출발했는데 무시해 복잡하노. 갑 하나를 놓고도 C 따져야 되고 D 따져야 되고 A 따져야 되고 B 따져야 되면 이놈 공부만 안 하는 게 낫겠다. 그러면 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달리 물어볼게요. 제가 이제 편의점에서 알바할 때 기준으로.
편의점에 오는 손님이 100명이면 그 100명이 손님이라는 것은 같지만 특성이 같을까요? 그 역학 공부 못하겠으면 뭐도 포기해야 되는가? 편의점에 알바도 기등병이 맞고 해야 돼요. 근데 여기에는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어렵게 말씀드리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질문을 이렇게 받아보면 예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질문도 받아보고 또 거기서 또 저희들의 공부를 새롭게 느껴보기도 하지만 오늘은 수업이 이 시간 수업 들었으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두째 시간까지 들어야 됩니다. 오늘 수업은 앞 시간, 뒤 시간이 짝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에 다른 사설은 좀 빼고 여러분들이 오늘 앞 시간과 뒤 시간의 수업을 들으면 창암이 벌겋게 저를 달아올라서 왜 이야기하는가 감이 오실 수 있어요. 자,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이제 가볍게 탐구하는 반이니까 탐구만 해봅시다. 여러분한테 질문 던집니다. 제 학생들, 저하고 있는 데서 이렇게 같이 길을 가는 도반들이 어떤 입장인가는 장암은 100%는 몰라도 99% 정도는 이해가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질문 던집니다. 나는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고민하는 인간인가 생각하는 인간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그림 한 장을 제시했습니다. Love will find a day.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여러분들이 대강 그림 보면 답이 나올 텐데 이 똑같은 그림을 보고도 고민하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사람하고는 과정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 고민해 볼게요. 고슴도치 입장에서 고민해 볼게요. 저 새끼 저거 고슴도치 아닌데 등에다가 고슴도치 비슷한 빗을 메고 와가 저 새끼 저거 내하고 얼마나 가겠나 고민하는 거북이 내가 지금은 고슴도치하고 참 인연이 그래서 주인 빗을 내가 등에 메고 가지만 씨바라끈 내가 이래 살아야 되겠나 고민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는 사람은 고슴도치 입장에서 아, 저 친구가 나 사실 거북이라도 좋은데 그래도 내하고 비슷할라고 저 이상한 저런 빗을 고슴도치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저걸 등에 메고 왔구나. 거북이 입장에서 생각을 할 때는 그래, 내 비록 니를 다 안다 할지라도 모양이 다르니까 니 내가 좀 이상하지? 그래 내가 이 빚을 등에 오늘은 얻고 왔지만 더한 일이 있더라도 니한테 막 가줄게. 여기에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10시간 이상을 삶이 무엇인가 인간이 무엇인가를 고민 안 하면 역학하지 마세요. 그거는 오히려 정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지금 오늘 저하고 수업하고 있는 14분 중에 90%는 10시간 이상을 나름대로는 고민이든 생각하든 한 사람이야. 그래서 묻습니다. 여러분한테. 당신은 인생을 고민하고 사는가? 생각하고 사는가? 여러분이 이 명리를 해서 자기 공부로만 끝난다면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인간이든 생각하는 이민이든 내하고는 관계없어요. 그런데 고민만 하는 사람이라면 이 역학 공부해서 자기 혼자만 끝내라. 왜 그래야 되는가는
제가 말씀드렸죠. 뒷시간이 이어진다고. 자, 여러분 한 번 더 볼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요즘 드라마 속에 SK 캐슬인가 뭐 열심히 보시죠. 그리고 많은 엄마들이 실제로 그런 거 아닌가도 궁금해하고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파 쪼가리에 있는 귤 하나가 자기도 그런 삶에 끼기 위해서 들어갔는데 과연 이 귤 조각은 양파입니까? 귤입니까? 그러고 행복할까요? 인간이 불행하고의 행복의 기본은 내가 누군지를 모를 때 있답니다. 행복한 것도 내가 누군지 모를 때 행복하대요. 불행한 것도 내가 누군지 모를 때 있대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인간은 무엇인가, 삶이 무엇인가를 본다면 행복과 불행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어쩌면 가식적인 삶이다. 이런 결론이 여러분 뭐 힘들게 시간 내서 장암하고 명리 공부를 하는데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저 100% 인정해요. 그러나 저는 제 시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 시간에 투자하는 만큼 명리학적인 것을 드리기로 예를 썼기 때문에 앞서 이미 두 파트에서 갑, 을, 인 설명한 거로 여러분 한 100시간은 공부되는 겁니다. 감히 저는 왜 그런 말 안 해야 되죠. 명리를 가르치는 사람이 인은 어떻다고만 가르쳐야 돼요. 적응하는 걸 가르치면 안 돼요. 갑은 어떻다고만 이해해야 돼요. 그리고 상황별로 적응이 다른 걸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안 돼요. 왜? 부족한 사람들이 그걸 묻고 사는데. 뭐 다른 분들이 나는 안 그래. 문나면 모르겠고. 그 동네 소식은. 감기약은 똑같잖아요. 그런데 우리 먹으면 똑같습니까? 입장이 다른데. 그래서 그런 부분에 여러분은 수업에 대해서 그 회의를 느낄 필요가 없는 게 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플러스 10시간에 대한 액기스는 드립니다. 그거 잘 들으시면 되고. 지금같이 나오는 거는 기다 만들었어도 돼요. 자, 나는 일주일 이상, 일주일에 10시간 이상 고민하는 걸 생각하는가. 지금 그림 3개를 볼까요, 여러분? 저는 뭐, love is what, 이런 건 모르겠어요. 사랑은 뭔지. 네, 나도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첫 번째 그림 큰거 한번 볼까요? 사람이 살면서, 자기가 자기한테 물을 주고 클 수도 있습니다. 나무라면. 근데 지금같이 막 더 이상. 근데 두 번째 그림은 위에 있는 건좀 재밌어요. 제 영감님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하신 말씀이, 야야, 사랑하는 사람은, 친구는, 또 인간관계는 믿고 신경질 나도 비 오면 우산 세워주는 거야. 내가 저 영감님 전화를 받고 막 가슴이 막 요동을 치고, 행복과 불행의 파도를 탔어요. 미우면 없어졌으면 좋겠고, 좋으면 늘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 영감님이 저분이 그래도 그 뭐, 한글로 전화한 건 아닙니다. 영어로 전화했는데. 얼마나 영감님 저 불나했어요. 저 담배 물고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래도 햇살이 비치거나 비가 올 때는, 상대방 위에 우산을 씌워주는 거래요. 그건 역학을 떠나서 좋지 않습니까? 그 밑에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평등이라는 관계, 균형이라는 관계에서 어쩌면 착각을 하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우와 오송이라는 옛날 속담을 이야기할 때, 있는 친구가 없는 친구하고 동업을 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부인이고 누군가의 남편이면 상대가 누군가하고 동업할 때 그러겠죠. 투자인 것도 같이 고생하는 것도 같이 그래서 5대5. 그때 역사로 하늘과 오성이 좋은 친구인 거는 그때 이야기를 했어요. 친구야, 우리가 10을 벌면 한 1이나 2는
미래를 위해서 좀 놔두자. 그리고 남은 거야. 친구 네가 한 7을 가가라. 내한테 3을 더하니까 다른 친구가 야 친구끼리 있으면 5대5로 해야지. 아야야 우리의 출발점이 같나. 나는 좋게 부모들에게 묻고 살만하다. 여러분 지금 밑에 있는 그림 두 가지에서 어떤 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바람직한 평등이고 균형인지 느껴지십니까? 팔자 공부 잘못하면, 팔자가 불리한 사람을 만나면 네 운명이 끝났다고 표현할 것이고, 좀 잘난 사람 만나면 잘 나간다 예우하겠지요. 아, 이 그림은 제가 우리 수업을 하면서 발췌를 하면서 제가 좀 마음이 묘해서 일단 제 얼굴을 지우고 여러분들이 좀 감상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예쁜 꽃송이 하나를 들고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먼 길에 내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왔다가 기쁘게 간 적도 있고요. 지금 바로 눈앞에 보이는 친구 같이 남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잘 것 없는 것을 행복이라고 가져가지만 나는 그 사람들이 행복한 삶도 살아봤어요. 혹시 저하고 이 공부를 하시는 여행길을 떠난 우리 도반님들 엄마 아버지 손을 잡고 예쁜 사탕 하나 들고 웃으면서 가는 입장일 수도 있을 것이고 내한테는 지질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돈을 벌어야 되는 입장이고 먼 산을 보는 까까중 같은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입장은 여러분들 입장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눈에 볼 수 있는 공부가 될 때 명리는 우리에게 어떤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봅니다. 방송 광고에서 3초는 방송 에러이거나 굉장히 큰 어떤 사건이라고 본다는데 제가 3초 쉬니까 여러분들도 뭐 장암이 죽었는가 볼까 싶어서 넘어갑니다. 며칠 전에 여기 온 새 가족이 있었습니다. 그 엄마 아버지들은 일주일에 10시간이 아니고 하루에 10시간들을 고민하고 사는 분들이겠어요. 자식 문제로. 근데 그 엄마 아버지의 고민은 제가 읽기에는 남하고 비교해서 늦다는 것 때문인 분들이었어요. 우리는 어쩌면 자식을 키우면서 지금 그림 같이 멋지게 날 수 있는 아이들의 날개를 가위로 쑥 잘라놓고 하늘 높이 비상하라고 하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제 얼굴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드린 이유는, 남들이 저보고 도사라고 하는데 도사는 아니에요. 그렇다고 눈칫밥을 먹고 사는 놈도 아닌데 그런 새 가족이 왔을 때 저는 적어도 2년 뒤를
100% 확신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자식의 문제로 고민만 하는 엄마의 얼굴은 그 가정이 지금 그 고민하는 속에도 불행을 낳고 있으니 2년 뒤는 볼 일이 없습니다. 고민이 있어도 생각하고 이쁘다고 볼 수 있는 환경이라면 2년 뒤는 사주 안 봐도 희망이 있겠죠. 이게 이 그림이 굳이 부모 자식 간의 문제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상징성이 큰 이유는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가차없이 가위질을 한다는 거죠. 자식은 사회적인 여로 알아서 부모에게 가위질을 당하겠죠. 그래서 이런 아이가 크면 세월 지나 누군가가 진짜 긍정의 카트를 해올 때도 가위라 하면 도망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누군가의 또 자식이기도 하고 역할로 보면 누군가의 자식으로서 사는 데에서 부족한 것은 크게 안 따지잖아요. 누군가의 부모로 살 때, 또 누군가의 선생으로 살 때, 누군가의 리더로 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자, 사랑을 하면 고민 번뇌가 생깁니다. 그죠? 저는 제 인생의 그 러브 스토리 중에 반절 이상은 지금 그림에 나온 여인의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상대를 묶어놓고 내가 이 영양가 있고 맛있는 걸 주니까 잘 받아 처먹고 건강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묶여있는 상대가 인상이 안 좋으면 니는 인간이 그래서 안 된다. 내가 이렇게 배려해주고 고려해주는 여러분, 제가 감히 우리 인간 삶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혹시 우리는 그게 공부가 되었든 삶이 되었든 이렇게 살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고민하는 사람한테는 저 같은 반성이기에도 없어요. 고민할 필요는 뭐 있습니까? 자, 앞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이렇게 이제 오늘 16분이면 한 4분은 이제 자유를 찾아서 날아간 분이든, 뭐 상황이 있든 그럴 건데. 어리석하게 여러분들은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제하고 수업이 고민하고 지나면 제가 가르치는 손가락 끝을 따라가다가 저렇게 추락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저 손 말고도 세상에서 진리나 뭐 진리랄 건 없지만 이제 명리를 보면 명리의 길을 밝혀주시는 분들은 많이 계십니다. 어느 분을 공부를 따라 가든 그분의 손가락을 따라갈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양반이 가르치는 세상을 한번 보고 여유있게 살아가는 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취해야 될 자유이고 가야 될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네트워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그 통계학하고 경영학을 해보면 네트워크가 원래 말한 네트워크 시스템 그걸 뭐 다단계를 하든 어쨌든 이미 이론적으로 그 경영학과에서 나와 있습니다. 통계학과에서. 그대로만 되면 세상에서 가장 바람직해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손가락이 가리키는 대로만 가면 맞을 것 같지요. 그러니까 원래가 잘못된 건 아니고 누가? 인간이 문제다. 그 인간이 아까 우리 오늘 공부한 걸 좀 추적해 볼까요?
인이라는 글자가 혼자 존재할 수 있습니까? 갑이라는 글자가 우리가 배운 대로 갑은 어때 했는데 지지에 아무것도 없이 지 혼자 나와서 살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자고의 명리여행을 통해서 또 휘어져 있고 부러져 있는 제 손가락을 따라오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속에 원래 가야 될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데 그래도 커브길에서 여기는 화장실이고 저기는 길 가는 길, 정상으로 가는 길입니다 정도가 됐으면 좋겠고 그 이상도 기회, 그 이하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1차적으로 오늘 저녁에 꼭 가지셔야 될 마음의 각오는 창암 정도 하면 명략을 하면서 밥 먹기 잘했다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를 넘어가셔야 돼요. 기쁘고 긍정적으로 제 공부를 넘어서 여러분들이 목적하시는 데까지 가셔야 됩니다. 저는 또 명리가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한테 따라잡히면 또 그래 따라가야 되고 또 제대로 또 명리가 또 목적이 아니라면 또 제 인생에서 갈 길을 제대로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1부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정각 9시에 2부 수업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1부 수업은 2부 수업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에 대한 메시지니까 그리고 이제 오늘 저도 이제 처음으로 해볼게요. 유튜브나 이런 데서 저를 만나시면 뭐 그 좋아요 뭐 구독해요 이런 거 누르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